맞아 관광객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는 200만 명. 포항에도 교환학생을 비롯해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불편하면서도 어려운 점이 바로 언어소통이죠. 그동안 한국어는 배우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지 몰라 막막했던 포항시 거주 외국인 여러분, 이제 그 걱정 접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실이 있는데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한국어 수업은 없었다. 포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포항시의 조금 특별한 수업, 포항 거주 외국인 한국어 교실, 그 뜨거운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어 수업이 진행 중인 이곳은 포항시청 내 의회동. 열심히 공부 중인 수강생은 미국, 인도, 중국, 영국 등 18개국에서 온 교환학생,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의 외국인입니다. 야, 국적 불문, 남녀 불문, 이 강의실을 가득 메운 수강생들의 열기가 무척 뜨거운데요. 정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어떤 취지로 시작됐나요? 네, 포항에는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들이 계시는데요. 주로 이 수업에 참여하신 분들은 단기간 포항 체류하시는 학생이나 선생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포항을 더 빨리 아실 수 있도록 저희가 무료로 한국어 교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진짜 한국어도 배우고 또 포항에 대해서도 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은데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한데요? 예,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 번 열리고요. 각각 오전, 오후 반 두 번 딱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포항의 문화랑 포항 관광지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는 포항 체험의 날 해서 포항 투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온 거주 외국인 한국어 교실. 체계적인 교육 과정에다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기에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듣는 수강생들의 눈빛 정말 열의가 가득합니다. 와, 오늘 받아쓰기 시험을 쳤는데요. 100점 받았어요. 퍼펙트 스코어. 요, 베리 굿. 감사합니다. 이 한국어 수업 어떤 이유로 참가했는지 궁금해요. I am going to be here for a year teaching English in the public school system with EPIC. And so I really want to connect with my teachers and my students to speak 한국어 with them, Korean. 이 수업 해보니까 어떤 점이 좀 도움이 됐나요? I think the advantage here is we have a great teacher that gives me the confidence to speak Korean even though I can't speak it yet. 이 수업을 듣고는 어떤 도움이 됐나요? First of all, it's going to boost my communication with my co-workers, yeah, and as well like help me in day-to-day activity. So I think it's a really high step for me. 이쯤 되니 이들의 한국어 수업을 책임지는 강사 선생님이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아주 실력이 출중한 두 명의 강사가 수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말 믿고 듣는 최고의 한국어 강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2011년부터 무려 600명이 넘는 수강생을 배출한 포항시의 스타 한국어 강사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정말 재미있게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한국어를 가르치시나요?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생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다 보니 언어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수업 방식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분들에게 한국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미있고 활동적인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음 체조라든지 또는 두 팀을 나누어서 단어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참여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외국인 한국어 교실은 상하반기로 3개월씩 진행 중인데요. 포항 거주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한글에 관한 관심이 있거나 언어소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9월에 개강하는 하반기 수업 놓치지 말고 배움의 기회 꼭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마스터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열리는 하반기 수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포항 사랑해요.